헬로우, 여러분과 함께 세계를 정복하는 마성의 텍사스 남자 닉입니다. 한국과 미국 고등학교들은 차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를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하면 등교할 때네 가지 갈 방법이 있어요. 첫째, 학교랑 가깝게 살면 걸어갈 수 있는데 미국이 진짜 넓잖아요. 제가 걸어갔으면 1시간 넘게 걸렸을걸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부모님이 태워주시는 건데 많은 부모들이 출근해야 되니까 태워주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수의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등교해요. 그런 식으로 스쿨버스를 타고 가요. 근데 제가 탔던 버스는 하늘에서 자주 날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대중교통 대신에 스쿨버스를 타는 게 엄청 좋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너무 멀리 살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근데 가끔 버스 노선이 너무 길어서 학교에서 너무 멀리 살면 새벽 5시 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려면 돈을 내야 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돈을 안 내도 탈수 있었는데 그래도 18살이 되는 걸 엄청 기대했어요. 왜냐면 18살이 되면 이런 등교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18살이 되면 운전면허증을 딸수 있어요. 그리고 제 생활에 바로 시험 치고 땄어요. 보통 3학년, 4학년하고 몇년 2학년 학생들까지 운전면허증을 따서 차로 등교할 수 있어요. 미국 고등학교는 4학년까지 있거든요. 근데 미국 고등학생들은 베이비 드라이버처럼 운전을 잘 못해요. 사실 처음 땄을 때 제가 좀 무모하게 운전하는 편이었어요. 4개월 안에 사고 나서 차가 고장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화 많이 났어요. 근데 무사히 학교에 도착하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교복이 없으니까 교문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뭐 하고 계실까요? 학생들한테 인사하러 촉하면서 학생의 복장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세 가지 징계가 있어요. 첫째, 우리 학교의 징계는 아주 헐렁한 못생긴 운동바지하고 후드티 입는 거였어요. 둘째, 분실물을 입을 수 있는데 보통 그런 옷들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엄격한 학교 혹은 더 상관없는 학교에서는 그냥 처벌 주고 집에 보내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런 처벌들이 좋은 거로 보일 수 있겠네. 제대로 벗으면 학교에 들어가요. 근데 한국처럼 선생님들이 각각 교실에 들어가지 않아요. 학생들이 교시마다 다른 교실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간 후 식당 아니면 1교시 교실에서 학교 시작을 기다려요. 그리고 벨 소리가 울릴 때그 학교에 사물함이 있으면 1교시 필요할 것들을 복도에 있는 사물함이 가지러 가요. 다수의 영화들은 사물함이 있는 걸 보여주는데 실제로 사물함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없어요. 뭔가 들어가 있는지 알수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다행히 우리 학교에는 사물함이 없어서 그런 걸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담임교실이 없어서 수업마다 모든 교과서를 가방 안에 들고 다녀야 됐어요. 교실에 들어가고 가방을 그냥 땅바닥에 둬요. 그리고 수업이 시작할 때 교실마다 선생님들이 출석을 불러요. 쉬는 시간에 몰래 나가는 학생들이 가끔 있으니까요. 개학할 때 누가 누군지 선생님이 모르고 영어 발음이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학할 때 아니면 Substitute Teacher의 수업이 들어가면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Substitute Teacher라는 개념이 한국에 없어서 미국 선생님 동영상에서 더 설명해 드릴 건데 보통 하루만 원래 선생님 대신에 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출석 부른 다음 미국에서 모든 학생들이 이런 걸 해요. "자들이 와국이한테 너고 말하노?"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보통 미국 애들도 왜 그런 걸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도 매일 아침에 미국 애들이 국기에 충성을 맹세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몇몇 주에서는 주에 대한 맹세가 따로 있고 다른 주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텍사스에서는 매일매일 텍사스 국기에 충성을 맹세해요. 왜냐면 옛날에 텍사스가 독립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이 엉망이 되면 다시 국가로 돌아가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텍사스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텍사스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해요. 원래 애국심을 혹은 애지우심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걸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수업이 시작했어요. 근데 어쩌지? 화장실에 가야 되네? 그럼 요즘 어디에 들어가려면 백신 패스가 필요한 것처럼 미국 학생들이 수업 중에 화장실이나 자기 사물함에 가려면 복도 패스가 필요해요. 아니면 가끔 그것 대신에 bathroom 쿠폰 같은 게 있어요. 학기 시작마다 쿠폰 5-6매를 받고 그걸 탔으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다시 화장실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런 패스가 없다는 걸 들키면 큰일 나요. 바로 퇴학! 아니다. 그냥 교실로 돌아가야죠. 많은 면에서는 미국 학생들이 자유롭긴 한데 가끔은 화장실에 갈 자유가 없어요. 왜냐면 복도에 들어가면 많은 학생들이 그냥 오랫동안 걸어다니거나 화장실에서 그냥 폰을 해요. 그리고 피해 학생들이 더 불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근데 패스를 받고 복도에 나오니 이런 걸 보게 돼요. 아니 사실 학교에서 그런 걸 그렇게 자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Public Displays of Affection, PDA라고 해요. 뽀뽀하는 거, 안고 있는 거, 손 잡는 거 다 PDA예요. 그거보다 더 센 것도. 그래서 PDA를 엄격하게 용납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No PDA라고 적혀있는 포스터를 곳곳에서 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관대한 학교에서는 뽀뽀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 학교는 관대하지 않아서 보통 커플들이 복도에서 이야기하다가 각각 다음 수업에 가야 될 때 선생님이 있는지 한번 보고 인사 뽀뽀했어요. 이런 거 아니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주 안 가는 고립된 장소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PDA 하려면 누구랑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한 번도 못했죠. 아니면 했나? 몰라요. 비밀이에요. 구독하면 알려주실지도 몰라요. 하하하.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미국이 진짜 크잖아요. 주 50개 있고 주마다 교육 정책들이 다르고 한 주 안에 학교마다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것들은 모든 미국 학생들이 겪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복도의 날쯤까지 알아보는데요. 어땠나요? 놀라운 게 있었나요? 아니면 다 알고 있었나요? 제가 말하지 않았던 게 혹은 들어본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마성의 하루 보내세요. 안녕.